안녕하세요. 서울시가 상반기 부동산 위법 거래를 465건을 적발했답니다. 지연 신고가 제일 많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결국에는 부동산 관련해서 뭡니까? 호의로 조작하고 사기치고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서 지연 신고한 경우가 391건, 가격 거짓 신고, 가격 외 신고, 증여 의심 등이 적발됐답니다. 막장이죠, 막장. 작년에는 부동산 의심거래 1만 여 건을 조사해서 실제로 위법 사례를 1037건을 적발하고 5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답니다. 뭐 이래저래 어이가 없는 거죠.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 계약을 차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안 했을까요? 왜? 알고 있었으면서 그냥 묵인한 거죠. 부동산 교란 세력들의 온갖 탈세, 불법적인 일들을 내버려 뒀었습니다. 왜? 부동산 경기를 유지시키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적폐 세력들, 불법 세력들을 용인하고 묵인하고 내버려 뒀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부동산 관련해서 거품이 가장 심하게 낀 시기가 언제다? 노무현 때가 아니라 문재인 때죠. 문재인 정부, 진보, 민주당 정권이다 어쩌다라고 했지만 부동산 관련해서는 최악의 짓거리들을 했습니다. 박근혜 때보다도, 이명박 때보다도, 김대중 때보다도, 김영삼 때보다도 더 심한 부동산 거품들이 잔뜩 끼었죠. 그걸 애시당초 노렸던 겁니다. 그래서 돈 없는 청년들에게 전세자금 대출로 5억씩 7억씩 대출을 해줬죠. 그걸로 집값을 떠받들고 허위로 만들고 조작하고 개지랄을 벌렸던 겁니다.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 못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부동산 관련한 부분만 따지고서는 문재인 정부는 최악의 적폐 정책, 최악의 적폐 정부입니다. 대략 박근혜 때가 더 나왔습니다. 박근혜 때가. 이게 불편하지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와서 저러한 불법적인 부분들을 조사하고 벌금을 매기고 하는 모습도 분명히 잘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요, 저러한 활동들이 더 활발해져야죠.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이 등기가 옆에 표기되는 건 지금 정부에 와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앞으로 꽤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문재인 정부 때그 정부 재정을 파탄을 내놨죠. 파탄을.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어섰습니다. 지 돈 아니라고 막 써재낀 거죠. 복지 운운하면서 나라 자체를 개판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랬던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반대거푸로 윤석열을 찍어줬던 사람도 많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의 그 개짓거리들이 너무 싫어서 국민의힘 몰아줬던 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느 놈이 잘못하고 어느 놈이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을 따지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어느 놈이 더 못하냐라고 경쟁할 정도로 나라가 개판이 됐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더 심각하고 더 충격적인 일들이 난무할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점점 더 우려스럽고 더 무서울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사는 게 쉽냐? 쉽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입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 절대로 절대로 쉽지 않은 상황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정이 바짝 살아야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래저래 많이 우려서 그죠. 믿지 말자고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제 염두에 두면서 지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지금은 적어도 부동산 관련해서는 그 어느 것도 믿지 않는다. 절대로 절대로 믿지 않는다. 지금은 대한민국이라고 나라 전체가 부동산으로 쓰고 있다. 이전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개막장 짓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그저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염려하는 거 말고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충격들이 벌어질지 두고 봐야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싸게 나와 있으니까 급매니까 사라 라고 얘기하는 놈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으면 안 되죠. 멀리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온갖 쓰레기 같은 놈들이 더 창궐하고 더 막장짓을 합니다. 저런 놈들을 처벌하라고 이놈의 나라가 있는 건데, 지금의 나라가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죠. 그동안에. 앞으로는요. 엄청나게 처벌해야죠. 처벌하고 또 처벌해야 됩니다.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앞으로 더 충격적인,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난무할 거다라고 보자고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입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계속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말 조심, 또 조심해야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사는 게뭐 이런가 싶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썩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에 온갖 쓰레기 같은 적폐 세력들이 부동산을 뒤흔들고 있고 조작하고 사기치고 날리시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조커가 창궐하는 겁니다. 조커가. 앞으로 조커는 우리네 사회에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넘쳐나는 거죠. 일상이 되는 거죠. 참 별일이 아닌 거죠. 앞으로 더 두고 봐야죠.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조심, 더 조심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네 삶이 얼마나 더 우려스러워질지, 더 염려스러워질지 이제 두고 봐야죠. 이제 대출 안 나옵니다. 대출 중단입니다. 대출 중단이면 금세 분양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중도금 못 내는 거죠. 생난리가 나는 겁니다. 뭐 이래저래 대출금리 폭등하고요. 빚낸 사람들은 이제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뭐 그러면 전부 다 뭐라 그럽니까? 누가 사라고 했냐? 네가 산거 아니냐? 네가 사놓고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점점 사는 게더 빡빡해지고요. 더 난감해지고 더 곤욕스러워집니다. 빚낸 사람들은 답이 없다. 무리하게 빚을 내라고 누가 강요했냐? 아니죠. 지가 알아서 빚내고 알아서 도장 찍은 겁니다. 빚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가 책임져. 네가 빚낸 거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더 삶이 어려워질 겁니다. 더 막막할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될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죠. 부동산 이제 엉망되는 거죠. 두고 봐야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쉬운 게 아니다 라는 걸 명심 또 명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